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치아업대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차량 한 대를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전에도 제가 E클래스 정말 키로수 짧은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성풍적인 인기와 그 다음에 많은 문의량 때문에 이번에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거기에 또 키로수까지 짧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요, 옆에 있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740 i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거기에 키로수까지 짧은 매력 포인트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7,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플래그십 세단 740 i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부 보시면은 앞면부에 일단 이 키드니 그릴은요, 이 BMW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키드니 그릴의 이제 모양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키드니 그릴이 오리지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당착에 들어가 있는 키드니 그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롬 상태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전방 센서들도 다 지금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보시면은 라이트도 지금 BMW 제논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화현상도 상당히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 라이트 부분에서 작동 안 되는 부분도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휠도 지금 18인치 휠 순정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스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요, 지금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짚어줄게요. 네, 여기 보면은 카메라 한 개 더 달려 있잖아요. 네, 측면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진짜 이렇게 주차장이나 아니면 조금 골목에서 빠져나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옆으로 봤을 때 일단 정말 당찰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정말 긴 차체를 자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옆면부 봤을 때 문콕 키스 없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좋아요. 관리 상태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같은 경우 플래그십 세단답게 또 도어, 네, 보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4짝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동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에 휠도 기스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는요 70-80%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뒤 타이어가 좀 많이 닿는 모습인데 이 차량은 지금 뒤에 타이어까지 거의 새 걸로 교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은 정말 이 디테일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월이 가도 이쁜 디테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리드, 뭐 범퍼,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도 전동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7시리즈 플래그십 세단답게 이렇게 옵션 면에서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도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면에서도 널찍하고 옆으로 가로로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깊이까지도 상당히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비좁은 트렁크 공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트렁크도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셨을 때 요 차량도 진짜 키로수가 진짜 10만 키로가 안 된 차량이잖아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은색인 만큼 정말 관리하기 쉬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시트 상태까지도 정말 조수석, 운전석 뭐 하나 빠짐없이 엠보싱도 살아있습니다. 예, 짱짱하고요. 그 다음에 찢어진 운데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도 정말 정숙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740i, 740li 차량 둘 다 3000cc 엔진, V6 엔진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는 엔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CC라고 보실 수 있죠.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엔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 소음도 많이 안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답다라는 걸 좀 이런 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에도 지금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이제 음성인식 기능,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모드들 컨트롤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이 차량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기 보이시죠? 0이라고 써져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BMW 확실히 이런 거는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BMW에 들어가는 썬루프는요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작동되는 것까지도 확실히 잘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개방감 좋죠. 개방감 좋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두 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지선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 후방 센서도 확실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살짝 버튼까지는 조금 있네요. 요거는 뭐 7시리즈 이 BMW의 좀 종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컨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지금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버튼들을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측면 카메라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하는 버튼과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저거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상태면에서 확실히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정말 모든 부분에서 아주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자리 공간은 어떨지 저랑 같이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뒷자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머리 공간도 충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패밀리 세단으로, 그 다음에 뭐 영업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다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공간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뒷자리에도 이렇게 공조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에서 틀진 않아서 그런데 통풍구가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쪽 옆쪽에도 하나가 더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뒷자리에 있는 분들도 덥거나 춥지 않게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3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조만간 좀 날씨가 추워지는데 꼭 필요한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자리 상태는요, 아 정말 앞자리 상태보다도 더 좋습니다. 진짜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암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뒷자리에 또 옵션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블라인드 커튼이 이 C필러까지 가려지는 전동 블라인드 커튼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제가 흔히 말하는 그 프라이버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키로수가 말씀드렸듯이 87,000km잖아요 정말 짧은 주행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되게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그 다음에 미션 상태도 지금 되게 부드럽게 미션 충격도 많이 안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셀 한번 좀 밟아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엑셀 같은 경우는 정말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갑니다. 제가 출력면에서 만족도는요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도 확실히 잘 되는 모습과 ABS 작동까지도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안전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나마 제가 시운전 해보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7시리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실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진짜 BMW의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엔진 상태까지도 정말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짧은 키로수 7시리즈 차량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어렵게 공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09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87,000k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플래그십 세단 740i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이 차어때 판매 가격은요 1,690만원입니다.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키로수,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을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네,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유차어때 대표원에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적으로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절차부터 차량 받아보실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7시리즈나 아니면 좀 생각하시는 모델이 있거나 생각하시는 금액대의 차량을 좀 알고 싶다 하셔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그 가격대에 맞는 차량으로 네,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맞춰놓으시면은 저희 영상들 매일 올라가니까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